복화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 SSL의 가시성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리버스 프록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버스 프록시 방식은 그 외부에 있는 사용자죠.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뭐 운영하고 계시는 내부에 있는 뭐 서비스 도메인에 접속을 했을 때 그때 들어오는 방식이 바로 리버스 프록시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어차피 그 내부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가 저희 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하나다. 그러면 그 서비스별로 각각에 대한 인증서가 저희 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SSL 오프로딩이나 아니면 뭐 캐싱 이런 것들도 다그 리버스 프록시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가 바로 포워드 프록시 방식인데요. 이건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많은 웹사이트죠.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어느 사이트를 접속을 했을 때에 대한 방식이 바로 포워드 프록시 방식이고요. 이런 경우면 실제 저희 장비 입장에서는 리버스 프록시는 내가 있는 내부의 인증서만 올라가면 되지만 포워드 프록시 방식에서는 외부의 어느 사이트를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이트에 대한 인증서를 저희 쪽에서 캐싱을 하게 됩니다. 포워드 프록시가 훨씬 더 복잡할 거, 뭐랄까,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더 많이 쓰입니다. 예, 그뭐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워낙 다양한 이런 웹 그러니까요. 서버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 더좀더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에어갭이라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에어갭이라는 것, 그 여러분들 공항, 우리 인천공항 말고요. 뭐 미국 공항 가면 그짐 나를 때 미국과 못 가본 사람은 모르겠다. 저희 딱 들어가면 손딱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공기 촥 되는 그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SSL에 관련된 사용자단 트랜잭션과 그다음에 서버단에 대한 SSL 트랜잭션 사이에 저희가 에어갭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내서 이 공간 내에서 저희가 복화를 해서 전달도 할수 있고요. 다른 액션을 또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리버스 프록시 플로우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뭐 SSL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로우만 있겠죠. 근데 저희가 중간에 이러한 에어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프록시 방식으로 사용자단 트랜잭션과 그다음에 서버단에 대한 SSL 핸드쉐이크를 독립적으로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 중간에 저희 쪽에서 이제 복호화된 트래픽, 에어갭을 통해 복호화된 트래픽을 뭐 미러링 방식으로 저희가 파이어와이에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그 리버스 프록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지만 포워드 프록시 그렇죠. 방식은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뭐 저도. 그 SNI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그뭐 어느 사용자가 뭐 따따따 네이버 닷컴을 붙는다라든지 특정 도메인을 붙으면 이러한 클라이언트 헬로 안에 SNI가 박혀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러한 플로우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SNI가 안 들어가는 그러한 사이트가나 아니면 이런 브라우저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부 사용자가 어느 SNI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헬로 패킷이 최초에 저희 장비를 통과해서 그 사이트에 가게 되고요. 저희 장비와 그 실제 그 사이트와의 관련된 핸드쉐이크가 끝나고 그 트랜잭션을 저희가 사용자한테 전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복호화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저희 장비와 서버 사이드 간에 대한 트랜잭션이 한번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은 다 SSL 리유즈로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SNI가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리버스 프록시와 동일하게 이런 사용자단에 대한 SSL 핸드쉐이크 한 번, 그다음에 서버사이드에 대한 핸드쉐이크 한 번, 그리고 에어갭을 통한 복호화에 대한 프로세싱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